안녕하세요. 오늘 2010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매직 추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. 저는 예수님입니다. 네, 윤석열 분께서 참석해 주십니다. 상승 방법이 참석하셨습니다. 박경호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FA컵 4강까지 올라오신 그 네 개 팀 축하드립니다. 오늘 기간 동안 재정 연습 많이 해주시고 경기 전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관중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팀을 대표해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직 4강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잘해가지고 저희 팀 결승에서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그다음 관계자께서 하시든 감독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더 보고 싶습니다. 네, 먼저 제중 유나이티드 2번. 네, 제중 2번입니다. 다음은 1번입니다. 네, 전남 드래곤즈 1번. 네, 수원 삼성 4번 분들이 저한테 뒤에서 은밀히 좀 해달라고. 네, 부산입니다. 3번. 앞으로 보시죠. 전남 드래곤즈 팀 D 보셨습니다. 제주 유나이티드 B. 네, 부산 하이파크 C 뽑으셨습니다. 네, 수원 삼성 A 뽑으러. 네, 제주 유나이티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리고 부산 하이파크 대 전남의 대결이 부산 아시아드 출전기장에서 전남 대구 4강까지 진출했으니까 4강 또 경기가 우리 홈에서 하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저희가 우승했기 때문에 2년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. 수원하고 다시 붙어서 조금 뭐 걱정도 되고 또 한번 또 더 이겨보기도 보기도 쉽고 또 윤석열 감독이 저희한테 이틀 전에 3대0으로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예. 하여튼 뭐 저희도 열심히 또 준비 잘 해갖고 또 그 수원의 그 많은 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렵게 상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우승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여기 앉아 계신 감독님 다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홈에서 하는 경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서 결승전에서도 우승급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K리그 승기를 본 저희들이 뭐 제 하이팀이고 뭐 저희 중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서는 뭐 공구장에서 좀 경기를 실수나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뭐 같은 제주보다 원정이라도 제주 멀기도 하고 또 삼성도 멀기도 하고 가까운 뭐 부산하게 돼서 그리상도 갖고 일단 또 8월 30일 날 저희 리그에서 5대3으로 실점을 많이 한 팀이고 최근에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의외의 원정 경기지만 충분히 준비해서 정말 뭐 힘든 경기라는 건 예상하고 있지만 뭐 우승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 경기 저희들이 3대0을 썼는데 다시 제주하고 붙고 싶었는데 다행히 또 추첨을 하다 보니까 제주하게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제주하고 첫 게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K리그에서 처음 붙다 보니까 준비가 좀 부족인 것 같습니다. 잘 준비해서
FA컵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홈에서 홈에서 게임을 할 만큼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욕심 제가 낸다고 해서 뭐 우승할 것 같으면 뭐 모든 감독들이 다 욕심을 내겠죠. 그런데 뭐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일단은 결승전 올라갈 수 있게끔 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리그 역시 저희가 목표했던 6강이 목표니까 6강에 갈 수 있게끔 계속 우리의 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하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. 감독님이 더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저는 뭐 그 사석에서도 굉장히 좀 뭐 전화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지만 또 운동장 안에서는 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경기 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결승이 올라간다면 수원을 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도 못 이겨봤기 때문에 홈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홈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뭐 준결승전에 제주를 이겨야 결승전에 가니까 일단 제주를 이겨야 이기고 나서 상대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감성 감독이 뭐 손을 하고 싶다 했는데 뭐 저를 이기고 가야 하는지 이기고는 감성 저부터 이길 생각도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어느 팀이 될지 뭐 수원이 될지 제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산을 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끝까지는 생각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부산에서 원정이기 때문에 그 경기만 집중해 생각하고 그 다음은 결과고 나는 수호의 생각입니다. 두 팀 다 제주도 마찬가지고 또 임현성의 감독, 또 박경 감독, 또 좋아하는 또 저희 그 감독 동료들이고 후배들에게 좋은 경기 빚어서 저도 뭐 그 두 분 감독팀하고 경기를 치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. 예, 강시도입니다. 뭐 다른 규정은 뭐 전혀 바뀐 게 없고요. 그 이번에 10만 명에 대해서 페널티 게임에서 분들이 많이 있고 그 60대로 온라인과 페널티 게임에 양쪽 사이드에서 더 볼 수 있는 20을 더 해서 60대로 운영하는 방침입니다. 상황에 오신 거 축하드리고 페어플레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르겠어요.